제주 청소년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중학교 입학생들에게 노트북이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상 임대 형태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지방으로 전학 가는 경우는 반납해야 합니다. 이정훈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한 중학교입니다. 학생들에게 나눠주기 전 노트북 점검이 한창입니다. 올해 중학교에 입학한 신입생들에게 최신 노트북이 지급됐습니다. 제주 청소년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김광수 제주도 교육감의 공약의 일환입니다. 중학교를 찾아 직접 노트북을 전달한 김광수 교육감은 수업 시간 학습기기로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트북은 교과서가 돼야 돼, 여러분들의. 노트가 돼야 돼, 말 그대로. 노트북을 받아든 학생들은 설레이는 마음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이걸로 막 유튜브로 인터넷 강의도 보고 막 그러고 이제 한국사 시험도 통과하려고요. 그다음 게임도 솔직히 약간은 할 거고 EBS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들어보겠습니다. 6년간 무상 임대 방식으로 지급된 노트북은 학교와 가정에서 자유롭게 이용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다른 지방의 학교로 전학 갈 때 반납하면 됩니다. 사용 기간 중 수리가 필요할 경우에 대비해 학생 전용 노트북 유지 관리 지역 센터 4군데가 운영됩니다. 또 청소년들이 유해 사이트에 접근을 막고 분실에 대비해 노트북의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달도록 했습니다. 청소년의 실수로 노트북이 고장이 나더라도 수리비 부담 비율을 20%를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임대 방식이라는 조건 때문에 노트북을 사전 신청하지 않은 학생들도 연말까지 신청할 경우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노트북 지급을 오는 17일까지 마무리하고 올해에도 128억 원을 편성해 내년도 중학교 신입생들에게 노트북 지급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